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질문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정말 가능하냐는 의구심을 가진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법무실장 역시 비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만간 인권국장 또한 비검찰 출신 전문가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내년까지 법무부 고위직 7자리 중에 검찰국장을 제외한 6자리를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실국 본부장 7개의 직위 중에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도 실국 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본래 취지는 법무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있는 만큼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